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산길을 오르막을 탑니다. 고장은 돼 있습니다. 고장은 돼 있어서 그렇게. 아이고. 짜랑 건너 보이죠? 저쪽이 악양이에요. 악양들 그 앞에 중간에 있는 게 선민강. 그래도 미리 빠꾸 해주잖아요. 자, 수고하십니다. 전에 오면 이 좋은 길이라 간혹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자, 이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감, 대봉감. 우리 대민봉사 벌써 오셨구나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대민봉사 오셨네. 수고하십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수고 많습니다. 이거 새참이. 이거 뭔 새참이냐? 응. 나온다 그래도 예, 찍어가지고 예, 좋은 여신께 올려야지. 수고 많습니다. 어찌 딴 말인가요? 예. 고생하네. 고생해. 예. 아이, 우리 우리 사이. 아, 사이. 그래, 그래, 그래. 촬영 온다. 응, 응. 기대하고시오. 네, 고맙습니다. 바다를 쉽게 바다를 해갖고 좀 올. 너무 위에 천안산들은 일부러 올라가면 안 돼. 가지. 아, 그래요? 예, 째리면 다치니까. 네. 놔둬요, 그냥. 예. 너무 이제 사다리 오면 사다리 부대가 또 하고. 네. 밑에 따는 사람은 밑에만 따고 손 닿는데 까지 따고 떨어졌는데. 요거 몇 시? 네. 사가도 되나? 따고 사가도 되냐고요? 되지 않을까요? 사가도 됩니까? 직판 네, 팔겠지. 되지 않을까요? 되지 않을까요? 어디까지예요? 어, 여기, 저 위에. 위에까지요? 아, 진짜 엄청나네. 응, 나네. 수고하십니다. 예. 아, 예, 다시 뭐 한가요? 예? 딸만해요. 아, 예, 재밌습니다. 재밌어요. 예, 고맙게 대문봉사 나와주시고. 매실이 아주 그 굵직굵직 그거. 아유, 예, 오늘 따시오. 응, 어? 언덕 따. 엄청나게 많이 왔구나.
순간에 많이 덥네요. 많이 더워. 땀도 날 만한데. 이렇게 오늘 날이 덥고 막. 그러니까 오후에 출근인가도 막 이래가지고. 네. 대단해. 샤워하고. 고생하네. 우산을 왜 들고 왔는가 했더만 우산을 가지 잡으려고 우산을 가져오시네. 아이고, 아이디어가 좋구만. 흘러가는 거 아니지? 흘러가는 거 아니지? 하다 보니까 딱, 가지 잡아내리기가 아주 좋구만. 그러게 맞네. 아, 열심히 따집니다. 예. 예. 아, 며칠이 길어가지고 며칠이 되게 커요. 크죠. 예. 며칠 크고. 예. 생각보다 많이 얼었네요. 글쎄, 올해 이제 그 냉해도 입어가지고. 예, 그러니까. 안 된, 좀 많이 안 됐다더라고. 예, 다른데 보니까. 예, 예. 며칠이 한 나무에 막 진짜 손가락을 셀 정도밖에 안 열었던 경우도. 예, 예. 많더라고요. 막 원래는 막 쫙쫙 열리는 거잖아요. 여기도 이제 그 장소마다. 예. 좀 떨어진 데는 많이. 아. 낙가가 되고, 또 바람이 덜 타고 좀 양지 쪽에는 좀 씨알이 잘 됐더라고. 네. 근데 이게 딱 보면, 나무 보면은 뭐 효지를. 예. 했나 할 정도로 매실이 이렇게 많이 안 열렸어요. 예. 많이 막 그럭저럭 열어야 돼. 그래도 쉬도 않고 이렇게 또 대민 봉사도 넣어주시고. 아, 예. 고맙게요. 그 올해 그 매실 대민 봉사를 좀 나갔는가요? 처음인가요? 대민봉사 많이 갑니다. 환경정화 활동도 많이 가고. 예. 또 매실도 따고. 쓰레기도 줍고. 아니, 많이 하시더라고. 포스코에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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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탄 날리기도 하고, 겨울에는 뭐 연탄도 날라주고. 쉬는 날도 없이 막 다 봤나보고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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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열심히 하시더라고. 고개봉사도 하고 못하지만. 대단하십니다. 좋은 일 하시고. 매실 처음 해보죠, 이거. 내가 보기엔 처음 같은데. 한 세 번? 세 번? 네. 아주, 그, 나이가 지네요, 올해. 저 31. 31, 예. 네. 그래, 나이가 좀 어려 보이서 많이 안 되겠다 했더니, 그래도 세 번이나 따였네. 네. 아버지도 6살 때 돌아가지고. 예. 네. 초등학생 때 따라오기도 하고. 예. 네. 그래도. 매실 따는 데가 마을이 연도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. 작년에는 하동을 갔었던 하동에 가고. 네. 올해는 여기 오고. 그래, 좋은 일 많이 하시네. 네. 회사 다니면서 힘들 텐데 그래도 휴일도 만나보고 좋은 일 하시네. 회사 시간에. 그래요? 고맙네요. 네. 사장님, 좀 많이 땄어. 아, 예. 앞치마가 없어갖고요. 아, 요거. 즉석 앞치마를 하나 만들었네. 예. 보자 해가지고. 예. 오늘 사장님은 대민봉사 자주 나가신 거예요? 아, 예. 가끔. 많이 다신 것 같아. 예. 연식이 좀 돼갖고. 예. 29입니다. 와, 딱 그지 말. 저거보다 두 살 어리네. 제가 서른 하나 났는데. 57입니다. 아, 이거 이제 거의 조만간에 정년을 하시겠는데. 아, 예, 한 3-4년 남았습니다.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또 매실 농사도. 예. 여기 농촌 사회사에 일손이 없어가지고 못 다니까 딸 사람이 없고. 그러니까 그런 데도 있는 것 같은데. 예. 근데 가지러 와가지고 하면은 다른 재미도 있고. 이거 따가면 좀 싸잖아요. 예. 괜찮을 것 같은데. 그렇지.
그런 것도 한번 권유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. 예. 그 농가에서 뭐 따시는 농가들은 그래. 그렇게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. 저희 회사 연락하면은 예, 예. 거기 올리면은 아. 참여자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예. 서로 좋을 수도 있는 부분이요. 요즘은 저희들이 객주제를 하시잖아요. 예, 예. 그래서 쉬는 날 오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 오면은 일단 공기가 맑잖아요. 그렇죠. 산책도 좋고. 예. 오늘 좀 욕 좀 보십시오. 알겠습니다. 많이 따신 데도 있어. 제일로 힘든 일을 하고 계시네. 어? 응? 들다 나르는 건 제일로 힘들어. 다른 것보다. 도로로 쭉 깔아야지 뭐. 그늘에서 물어야지 그래도. 그러니까 그늘에서. 응. 세찬 드시게 오세요. 세찬 드십시오. 자, 저 아래 쭉 한번 나보세요. 중간중간에 자. 막걸리 있어요. 막걸리 없나요? 중간에 쭉 나보세요. 계속 한번 가는데. 자, 저희도 하나씩 붙어놔야 하고 닦고 가시오. 젓가락 안 갖고 왔지? 젓가락 안 갖고 왔는데 젓가락 안 갖고 왔는데 젓가락 안 갖고 왔는데 나무 있잖아요. 그냥 나무 있잖아. 뭔데? 이거 많은데 나무? 냅두하고 이거 저리 바닥에 넣고 전달해가지고 이거 넣지 말고 이거 쭉 넣으세요. 순대 하나 내장 하나 해갖고 다섯 명 정도 네 명 다섯 명 해갖고 순대 하나 내장 해갖고 쭉 내장 네 순대 하나 내장 아 진짜 와 멋있다 손 들어가고 저 밑에 박스가 안 들어갔네 그리고 하나 들어 이거 내장 양념장 같이 드시죠 그래 네 드세요 아니다 그 내장 좋아. 양념장 하나 주시오. 감사합니다. 아이고 고생 많아. 언니가 응. 민영이 언니가 자동차 놓은 거예요. 그랬어? 애기 잘 크냐? 혹시 극한 직업 본 사람들 4월 20일에 꼬사리밭 적응 준다고요? 요거 촬영하는데 4월 20일에 그때 방문에 꼬사리밭 적응 4월 20일에 거의 멸류구나 뭐? 갱구 고랭의 선물인데 옛날에도 날 치고 많은 고랭 대구 나이 많은 사람들이 고랭이 말 그대로 그 누구나 판단도 있을 때 저는 너무 잘 썼거든 예, 갖고 있습니다. 하지만 예전에 어머니가 섞일 수 없지. 그냥 여기 나오신 부서가 어디입니까? 무슨 부서예요? 포스코 제강 설비부요. 예. 예, 좋은 일 하십니다. 날도 덥고 다 시야 뒤끈디 또 오후에 또 출근하신다면서요. 아이고 참말로 오늘 포스코에서 봉사활동 오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러 저 영상에 담아드리려고 좋은 일 하신 것 같아서 영상에 담아서 올리려고 그러는데 혹시
나 얼굴이 나가면 안 되는 사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. 봉사활동 좋은 일 하는데 뭐 얼굴을 대 스스로 더 내 비춰야지. 아, 누구 얘기하시오? 조목인데요. 아이, 호기를 치다 보네. 아니, 내 동창이 이름은 똑같은데. 어, 동창이, 어디, 어디요? 에? 동창이. 봉고, 13회요? 응. 나 13회요. 그러니까. 왜 얼굴이 나도 있는데. 아유, 어, 지금. 아유, 반갑네. 나 지금. 아이고, 티, 아이, 아이고. 중년 티지 안 했냐? 완전 내년에. 그래, 얼굴이 있다 그랬는데. 어. 일로 와, 일로 앉아봐. 앉아보이자. 자, 조조씨. 반갑다요. 아유, 일로 와서. 예, 참아. 반갑다, 친구야. 아니, 너는 한 100명 만들어야 돼. 구독, 좋아요. 확실히 눌러야 되겠네, 이거. 얘가 이제 우리 사도집이라. 아~ 사도이라. 구독 좋아요. 좀 잘 이용해줘. 몰라, 그러니까. 아, 사람이 원래 지금 아, 그런 거예요. 그러면 갑자기 단가가 상한되지. 소리가 작은 말이라고. 아침마 차라. 열심히 빨아야 돼. 단가 내려가겠어. 그 앞 10만원 프랭카드로 만든 것 같은데. 네. 재활용. 조금 미끄러운 것 같은데. 그 어디서 난 거야, 이거는? 찍어. 예? 찍어야지. 예? 좋아요. 이거는, 아따, 이거, 그, 재활용, 프랭카드 가지고 재활용으로 또 앞 10만원 처음 보네. 멋진데? 우리 양사? 장가는 가실까? 예? 장가. 아니, 나이가 지내는 거. 29. 저 친구는. 25. 아. 어, 근무가 오늘 뭐, 100일째가 뭐, 하루 오고 하시는가, 이런. 오늘 오전, 오후 1시 반까지만 이제, 공사 이걸로 나왔고요. 이제 1시 반부터 다시 산업으로. 어, 오후에 복귀한다고? 네. 와, 너무 힘든 일 오네. 어. 아니, 나는 오늘 쉬는 날이라서, 어, 오전 와서 하고 또 오후에가 쉬는 줄 알았더만은, 오전 봉사하고 또 오후에 일을 하시는구나. 아이, 대단하네요. 좋은 일 하시구만. 장가 빨리 가겠다, 벌써. 이거는 좀 젊은 사람들이 많네. 오늘 오신 분들은. 그래요? 응. 전부 장가한 사람, 약간 총각들 많네. 이런 건 나한테 맞대요. 대인봉사 많이 다녀보셨죠? 아, 예. 연식이 있어갖고 많이 다니거든. 그래도 딸 때마다 힘들어요. 힘들죠, 뭐. 계속 하는 작업이 아니고, 강가도 예. 한 번씩 하니까. 아이고, 포스코가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많이 해. 예, 좋은 일 많이 하시더라고. 그러니까, 해준 지 인지도 좋아져야 되는데. 맞아. 농촌에 이렇게 와서 대민 지원 한번 나오면은 농사 짓는 사람들은 정말 힘이 납니다. 아, 그래요? 예. 아, 일손이 없어가지고 또 일손이 있더라도 인건비로 주고 따면은 농사 지나 많아요. 이게 큰 고마움이지. 오늘 또 오후에 출근하신다며요? 그러죠. 아, 정말. 밥을 사고 내시는. 정말 좋은 일 하시고 대단하십니다. 이것도 총각이라. 아, 네. 총각이 엄청 많아, 여기. 올해 몇 살이요? 저, 23이요. 23? 얼마 더 총각이네.
이거는 25. 몇이 아니라 돼. 대인봉사 본게 이제 회사 있어갖고 이제 있어야지. 이제 한 2년? 2년에. 그래, 좋은 일 많이 하네. 네, 그거 유튜브 하시는 거예요? 응, 유튜브. 이따 씨 물어감 줄게. 가서 여기 그니까 여기 EBS에서 극한지금 촬영 나와서 고사리 채취 나왔어. 극한지금에 4월 20일 방송으로 매실 열심히 따는 모습을 찍어 올려주세요. 그니까 포스코 봉사는 너무 지역사회에 큰 힘이 돼. 너무 잘해. 갑자기 힘이 나지. 그러지. 매실이 봐. 매실 좀 보소. 없네, 좋네. 매실. 오늘 포스코 대민봉사 와준 덕분에 매실을 많이 땄다. 매실이 봐 보세요. 없네, 좋네요. 좋은 거 봐라요. 토실토실해요. 진짜 너무 잘 됐네. 먹다가. 매실 겁나 좋은데. 아. 많이 담고요 오늘. 매실 겁 따야 돼. 그래, 하나 두 개씩이라. 아니, 뭐 이거 나.